트렁크, 저의 처방. 와. 사우나. 메인 셰프 부하입니다.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18. 오, 여기서 완전 사우나 됐어. 40도. 어, 이거 더위. 아, 사우나 됐어. 아, 근데 이상한 사람 같아. 짜가. 제주에서만 판매하는. 아, 뜨거. 물어. 어디로 오실까요? 출발! 고고! 안녕! 제주에 살고 있는 부산 여자 학부장입니다. 우와, 안녕!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가게 잠깐 제가 머신 청소를 좀 하고 이제 네, 놀러 갑니다. 힐링하러 가겠습니다. 오빠가 갈 곳은 바로 나만의 호텔입니다. 네, 금능에 도착했습니다. 제 가게라 5분밖에 안 걸려가지고 빨리 도착했습니다. 금능을 온 이유는 7성급, 저의 처방 7성급 호텔에서 오늘 또 호텔 놀이를 좀 해볼까 해서. 아, 요즘 또 어디 막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모욕도 하고 싶고. 때도 벗기고 싶고 막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팅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처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조용한 어촌 항뷰, 오션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우와. 아, 양쪽이 다 창문 있어가지고 이쪽도 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네, 저희 애기 욕조를 가지고 올 건데 안에 내부가 전부 다 편백나무거든요. 히노키 사우나라 얘기하잖아요. 편백이 물에도 강하고 그래서 사우나 목욕탕을 바꾸겠습니다. 여보, 이거 싹 치우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목욕탕 세팅. 잠깐 기다리세요. 드러냈어요. 지금 다 드러내고 나면 여기 이렇게 배트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배터리 보관 장소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 위에다가 제가 돗자리 두 개를 펴서 싹 물이 배이지 않게 만들게요. 이거 저희 오미자통이에요. 이번에 저희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네, 이렇게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그 막 그 불집 펴가지고 사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힘들어 보였는지 여기 또 좋은 방법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철물점에 다녀왔어요. 크, 돼지랑 소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돼지 꼬리도 좋아하더라고. 돼지 꼬리를 사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데우는 온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철물점에서 제가 28,000원에 도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제가 물만 데우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 꺼줄게요. 여기 이게 빼니까 불이 꺼져요. 이렇게 물에 들어가니까 또 불이 켜지고. 20에서 100도까지 100도 하자. 또 물을 데우는 동안 배고프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육수통입니다. 많이 보셨죠? 우리 엄마들 공당했던 멸치 육수. 근데 오늘 여기 안에는 멸치가 없습니다.
짜잔! 돌입니다. 가게에서 잠시 제주도를 빌렸습니다. 핀란드식 사우나를 할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엄청 기대가 돼요. 열심히 인터넷을 보고 왔습니다. 바람 보고 너무 좋아. 완전 시원해. 오늘의 술은 바로 뱅쇼입니다. 한 번도 뱅쇼는 안 만들어봤거든요. 우리 고아님께서 술 추천해주세요. 진로에서 와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오늘 그거 찾으러 마트를 갔는데 다 없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짜잔! 진로에서 나온 와인입니다. 네, 제가 모르는 술도 있네요. 근데 이게 2,8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뱅쇼 재료를 하나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게에서 따온 귤, 사과, 그리고 계피. 양은 주전자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5분 동안 끓이면은 이제 알코올이 싹 날라가. 맛있겠다. 제가 온도계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온도계로 한번 물 온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온도 올라가요. 오, 신기해. 네, 지금 쟀더니 18도에 18. 18. 아니, 나는 맨날 18도야. 룸서비스가 아닌 제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차박 사우나의 메인 셰프 부하입니다. 네. 제가 오늘 할 요리는 흑돼지 스테이크입니다. 와우. 버스 레스토랑의 코스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저트로 마무리할게요. 도톰한 흑돼지를 준비를 좀 했고, 마늘, 양파, 감자 이렇게 스킬렛 오븐 팬에다가 쪼잔하게 넣어. 안에 불을 두 개 캐니까 진짜 따뜻해요. 잠깐 해볼게요. 18, 19, 오! 스테이크 볼까? 우와, 맛있겠다. 지금 냄새가 나서 보니까 끓는 것 같아요. 우와, 와, 맛있겠다. 이거는 다 끓었어요. 아, 술 냄새 너무 좋아. 오늘의 수업은 야채 스프입니다. 뭐 지금 스프도 끓이고 있고, 이제 프라이 비타게. 이 온수히터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서 수시로 제가 체크 계속 하거든요. 26도까지 올라갔어요. 대온도를 한번 넣어볼게요. 와, 사우나 됐어요. 대박. 와, 여기서 완전 사우나 됐어요. 와, 따뜻해. 오늘 칠성포 호텔의 어메니티입니다. 이게 농협 네, 중공기념 수건이라 물, 문어 잡아가야 되는데, 말린 장미, 입욕제, 1월이 타월, 그리고 떨어진 덩백 이렇게 준비했어요. 와, 35도 넘고 36도. 38도 어떡해. 너무 뜨거운데 이거. 39도. 40도.
아 이제 우론도 아 뜨거 나올게요. 와 진짜 뜨겁다. 와 완전 좋아. 야 좋다 좋다 진짜 따뜻해요 완전. 짠다. 어디다 더위 더위 이게 날 때문에. 넌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이제 레몬어 짜잔 대나무입니다. 아 대나무를 가져온 이유는 바로 네 이게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핀란드식 사우나를 돌려손 아 근데 이상한 사람 같아. 아, 사우나라서 이렇게 또 가운을 준비를 해왔어요. 너무 욕설이 하잖아요. 아 진짜 온천 나고 싶고 목욕도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완전 프라이빗하고 아 따뜻해요. 우와 어우 따뜻해. 오 사우나. 아 이제 배가 고파요. 네 이제 제가 주문을 좀 해볼게요. 우리 여기 코스 요리 좀 부탁 여기 코스 요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하 코스 주세요. 짠. 와 향이 너무 좋다. 아 뜨거. 여기 김이 눈 공격했어. 어 먹기 두려운데. 아 맛있어 맛있는데 무서워가지고. 저 뱅쇼 많이 사 먹어봤는데 제가 만든 게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달콤해. 이제 코스에 먹을까?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아 발사믹이랑 후추 들어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스프 주세요. 오늘의 숲, 어뜨기 야채 스프입니다. 숲을 또 이렇게 스푼을 역으로 해서 이렇게 건더기까지 완전히 풍부해. 어, 되게 옛날 맛이 나요. 어, 요즘 거 건더기도 많네. 어, 맛있다. 와, 스테이크다. 야, 흑돼지 스테이크 진짜 맛있겠죠? 빨리 먹어볼게요. 우와, 와, 수육처럼 구워졌어요. 신기하다. 와, 속살은 수육처럼 삶아진 것 같고, 겉은 완전 그릴 느낌이에요. 고추냉이랑, 홀그레인 머스타드랑. 너무 맛있다. 겉바 속촉. 진짜 부드러워요, 아니. 그냥 수육에다가 그냥, 밖에 토치로 그냥 겉만 약간 그릴한 느낌? 오 이거 그 체코에서 먹었던 꼴레뇨 같긴 한데 꼴레뇨보다 훨씬 더 속이 촉촉해요 되게. 너무 맛있다. 아! 아 뜨거워. 제가 까만베르 치즈 제일 좋아하거든요. 한번 처음 도전해봤는데 고소하게 느끼하진 않아요. 고기랑 진짜 잘 어울려요. 한우는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제주도 흑돼지 맛있으니까 흑돼지를 했는데 하나도 안 어렵고 그냥 잘만 구우면 되고 바로 여기 그냥 양식당 레스토랑. 감사합니다. 어 뜨거워. 어 뜨거워. 돼지 쪽파예요. 파전 같아 파전. 어머 말 너무 맛있다. 하나도 안 매워.
아며.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보자. 어, 뭐가 되는 것 같아. 어, 이거 맞겠지? 작아. 작아, 작아. 오늘의 디저트는 제주에서만 판매하는 도짝대기입니다. 제주도가 백년초가 유명하잖아요. 백년초랑 그리고 땅콩이 들어간 제주에서만 파는 네지바입니다. 디저트로 에스프레소 데지바입니다. 투샷을 내려와서 우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백년초가 들어와서 그런지 약간 핑크색이 돌거든요. 이 크런치한 땅콩의 견과류 같은 바삭한 부분에 커피가 섞이니까 티라미슈 맛이 나요. 사박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디저트까지 잘 마무리했어요. 너무 뿌듯해. 우리 코아님들 또 많은 추천 주셔가지고 제가 또 좋은 술을 알게 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아, 저도 또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하루 쉬는 날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렇게 힐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